안녕하세요. 송정희 전장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꽃 촬영을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에는 항아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담지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꽃 촬영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쁘게 잘 폈지요, 여러분들? 이 마당에 있는 거 전부 다 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꽃이거든요. 지금 제가 신발 신고도 안에 들어가지를 잘 못합니다. 전부 다 꽃이기 때문에 밟힐까봐 싶어서 제가 제대로 못 나갑니다. 자, 다른 데로 조금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촬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은 다 떨어지고, 여러분들 요 장미꽃하고 이게 포도나무거든요, 여러분들. 장미꽃이고, 야, 벌써 이 나무가 우리 집에 완제가 단풍나무거든요. 단풍나무인데 벌써 이 애가 우리 집에 완제가 거의 한 20년이 정도 돼갑니다. 나무 굵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돼가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굵어졌습니다. 기장군청에서 제가 그래서 근무를 하고 일하고 할때 이렇게 가져와서 심은 건데. 자, 다른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화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분도 지금 이렇게 꽃이 지금 다 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곳씩. 이거는 허브나무. 허브나무는 자주 자주 끊어 주셔야 됩니다. 한해 한번 정도는 끊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렇게 허브나무가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현재. 이거는 자주 자주 속하는 허브나무는 자르고 나면은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차도 끼리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 좋지요? 아, 진짜 보기 좋아. 오늘 우리 집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기 좋다. 지금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안에 지금 바닥에는 전부 다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밟을 수가 없어요. 자연 그대로 밟지도 안 하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화분이 쫙 놓여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화분이 쫙 놓여 있고, 자, 허브나무 한번 좀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꽃을, 허브나무 꽃을 다 내보십시오. 예쁘지요, 허브나무 꽃. 그쵸? 이게 옷만 자꾸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언대도 얘들은 냄새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얘들은 냄새가. 아따, 냄새 좋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한결없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요 이파리만 따서, 이파리만 이렇게 따서 말려서 차도 끼리 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 두 뿌리가 있었는데 아주 큰 거는 없앴고요. 요거는 어렸을 때부터 키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딱 허브 냄새 진짜 향기롭고 좋다. 이제 허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이게 자체를 한번 끊었거든요. 물 많이 나기 전에, 나무에서 수분이 많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분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지금 여러분들 손에 보면은 찐득찐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허브 조금만 치도 찐득찐득하거든요. 그만큼 잘 키웠다 하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나무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나무는 잘 아시겠죠? 이렇게 집에, 오늘 집에서 우리 집에 화분 촬영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화분꽃. 너무 좋아. 집 안 마당입니다. 집 안 마당이거든요. 마당에서 지금 일렀습니다, 여러분들. 아, 또 냄새 좋다, 진짜. 이 안에가 한 대핑 됩니다. 꽃이면 안 되는 한 대핑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저거를 여러 가지를 지금 꽃이 많습니다. 지금 삭이 안 올라온 것도 있고요. 또 다음에 삭이 올라오는 대로 또 꽃이 이렇게 피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 단풍나무가 저렇게 클 줄을 몰랐는데 참 저런 많이 굵어졌죠.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거를 한번 줌을 좀 당겨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 줌을 놓겠습니다. 줌을 놓고 밑에 또 바닥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당겨 보겠습니다. 좀 예쁘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에 피가 있습니다. 지금 장미는 다 떨어지고 없고, 장미는 제가 사진 찍으란 거 있는데, 저 다음에 꽃 사진 영상을 좀 만들어서 음악을 넣고 좀 올리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몇 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다른 꽃을 어제 사진을 좀 찍고 이래가지고 좀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야, 또 진짜 보기에 좋다.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